여기서 이제 흙이 이렇게 맞고 씹었고 이걸 다 뜯었을 때 오 저거 우리 회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정석인데요? 네. 이걸로 이제 해결됩니다. 일단 마늘을 두고 그리고 요거 두고 받쳤을 때 이제 흙은 있는 것도 있고 뭐 젖히는 것도 있죠? 네. 꼬부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일단 젖히는 게 어렵죠. 가장 어렵죠. 젖혔을 때 백이 포부를 쳤을 때 흙이 여기 찍으려 백이 여기 있습니다. 이때 흙의 정수는 일단 이걸 쳐야 돼요. 정수부터 말씀드릴게요. 치고 포부를 칩니다. 그리고 백을 여기를 젖히고요. 젖히고 있고 여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여기 끊고요. 근데 정수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걸 붙이고 아 붙이기 전에 이걸 치르고 배가 여기 끊어 먹고요. 여기를 붙이고 늘고 네 이렇게. 먹는 것까지가 정석이에요. 호각의 진행인데 그런데 이제 백이 흙이 만약에 여기를 단순 안 치고 그냥 이렇게 혹을 쳤다. 그냥 혹을 쳐가지고 백이 젖혀 있는 상황입니다. 흙이 여기 단순 안 치고 그냥 이렇게 혹을 쳐가지고 백이 여기 젖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이곳을 늘어가지고 이거는 백이 좋습니다. 백이 여기를 치르게 갈 때 이 수상정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실 백이 이렇게 꼬부리면은 수가 남의 형태입니다. 젖혀야 되는데 맞게 돼가지고 최소 폐 형태가 있죠. 근데 백이 이쪽으로 끊어가지고 나오면은 이 뒷맛이 굉장히 나빠요. 흙이 결국 이런 전투가 되게 되는데 이 싸움은 되게 좋은 싸움입니다. 네, 되게 좋은 싸움이에요. 보시면은 흙이 맞을 수가 없어요. 뭉치니까. 네. 힘이 안 좋아서. 이면은 이쪽이 뭉쳐가지고. 예. 네, 되게 좋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흙은 일단 이곳을 단수를 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붙여있으면 늘려가지고 늘어나가지고 죽지도 않았지만 약간 사각작전식의 형태가 되는데 이쪽을 끊고 늘게 됐으니까 되게 좋은 상황. 흙은 여기를 단수를 쳐놓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확한 수술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상황에서 흙은 단수를 쳐놓고 여기를 홈을 치는 거예요. 백은 여기를 젖히고 이을 때 백이 여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죠. 백은 왜 여기를 끊어야 되는가? 의문점이 그냥 호구를 치면은 칠 수가 있어요. 이때 흙이 정수는 여기 있는 겁니다. 있고 백이 그렇죠. 잡으러 가야죠. 네, 이렇게 갔죠. 잡으러 가고 네. 그리고 이제 손을 빼고 두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커제와 박경환 구단의 가득에서 또 나왔던 실전인데요. 여기는 좀 진맛이 있나요? 약간 있죠. 치중 가면은 여기 이렇게 꼬부리면은 이거는 흙이 죽었죠. 그 자체로는. 네. 자체로는 죽었죠. 네. 흙이 죽었습니다. 흙이 요걸 다치고 계속상 흙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밀게 되면 이건 유감과로 네, 흙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이 조금만 두터워지면 이렇게 붙여가는 맛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놓고 따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젖히면
여기까지가 이제 호각의 진행인데요. 흙이 여기 있지 않고 이곳을 치주를 가면은 그때 배 끊었어요. 네, 배기 이때 끊었습니다. 끊어가. 흙이 막으면은 이걸 단수를 쳐가지고 있게 되는데 아까 돌려보니까는 아까 이 형태보다 네. 오히려 이 형태를 더 선호하더라고요. 배는. 네. 맞아요. 네. 여기 붙여져 있는 게 대등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흙이 여기를 늘면은 대신 이곳을 꼬부리죠. 꼬부려 가죠. 근데 어려워. 말을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대기 그러니까 AI 판단을 봤을 때 아까 이 형태는 제가 더 호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AI 판단으로 봤을 때는 이 흙이 조금 좋다고 해요. AI 판단. 그리고 이 형태는 호각이. 특별까지 호각의 진행이다 이렇게 나와. 이게 있죠. 여기. 이거는 특별까지 호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게 하이브리드 좋아봤자 어차피 인간 바둑에서는 별로 그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네, 함선을 두고 이걸 밀고 붙이고 젖히고 나와 끊습니다. 홍을 치고 밀고 젖히고 폭을 치고요. 이제 흙이 여기 젖습니다. 백은 여기 있고요. 흙은 이때 이쪽을 단수를 쳐야 돼요. 결로 단수 중 폭을 칩니다. 그리고 백은 여기를 젖히고 있습니다. 이제 흙은 여기를 붙이고 젖히고 있게 되고요. 백이 여기를 호구로 치면 이어서 흙이 좋아요. 그래서 백은 여기 끊게 됩니다. 그리고 흙은 여기 치는다고 끊어먹고요. 하나 붙여두고 여기까지가 흙백간의 호각의 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여기서 만약에 백이 호구를 치면은 여기 이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흙이 65% 정도가 나와. 그러니까 흙이 조금 좋다는 거죠. 백이 실리보다도 흙이 좋다는 거죠. 네. 이 정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은 이쪽은 있잖아요. 그... 응? 응? 나와봐. 이렇게 잡아. 진짜 이 막아내고